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특히 과학과 산업, 그리고 방송과 통신까지 맡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목됐습니다. 소관위 국회의원들은 임금 피크제와 지상파 재전송 문제 등 민감한 질의로 피감자들을 긴장시켰습니다. 윤병철 기자가 국회에 다녀왔습니다. 방통위가 나서서 지상파 사업자, 케이블 사업자, IPTV 사업자, 위성방송 사업자 등 이해 당사자들 전체가 참여하는 지상파 재송신 관련 상설 협의체를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지상파 재전송 문제. 국민 대다수가 보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적지 않은 요금을 치르면서 지상파 방송을 싣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재인 전파를 쓰는 지상파 방송이 시청률 우위를 쥐고 재전송 요금을 올리겠다고 나서 문제가 됐습니다. 지상파가 방송 요금을 양보하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유료방송 시청자에게도 지어지며 지나친 요금이라면 지상파 방송을 아예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 복지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요금 분쟁에 중재를 맡겠다고 했지만 그 진행은 1년이 지나도록 진전이 없습니다.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규정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한 상태라서 그래서 이런 방송 시장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 연구를 해주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정책 연구는 검토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예, 강제할 수 있는 때문에 네, 수단이 그것은 없다는 건 저도 알기 때문에 이해해 그냥 내버려 두면 주십시오. 네. 그냥 양쪽에서 갈등만 일어나기 때문에 뭐 지금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열심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고 있지 않으시다. 네. 이동통신사의 시장을 빼앗기는 방송시장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대규모 자본으로 통신 할인 묶음 방송을 내세운 이통사의 등장으로 방송 사업자 간의 과당 경쟁이 유료 방송의 저가 요금 구조를 고착시킵니다. 이러면 점점 자체 방송물 제작보다 홈쇼핑 송출 수수료에 매몰돼 방송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 최종 피해자는 이제 막 한류 문화를 꽃피워낸 1차 방송 생산자들의 도산에 이어 볼거리를 빼앗긴 시청자입니다. ITPB가 이 상용화될 수 있는 길을 사실 열었습니다.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부여한 것이 바로 겸영 금지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이라는 원칙을 흐트러지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우리 IPTV를 상용하는 것이 상당수 그 가입자가 지상파를 직접 수신할 수 있으면 케이블에서 이탈할 겁니다. 그럴 경우 SO가 성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SO가 가입자가 이탈하면 PP들에게 주는 보조금과 배분율이 확 줄어들 텐데. 그럼 PP 다 죽을 거고. 그러면 만 원씩 받던 케이블 유료 방송료가 지금 3천 원으로 떨어졌는데 세상에 10년이 지났는데 유료 방송의 유료 액수가 오히려 더 늘은 게 아니라 더 줄었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과학기술과 창조경제 생태계에 대한 질타도 강력했습니다. 최근 일본과 중국이 연달아 노벨과학상을 배출했는데 우리나라는 왜안 되는가에 맞물려 숙련된 과학자를 내보내는 연구기관에 대한 강제적 임금 피크제 적용이 집중 포화를 받았습니다. 대덕의 한 연구기관장은 기관 내 임금 피크제 동의안을 돌렸다가 철회를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출연연에서 그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를 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동의서를 일방적으로 뿌리게 되면은 이 과학자들의 사기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10월까지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 때문에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은 좀저 빨리 시작하게 된 겁니다. 노벨상의 평균 수상 나이는 65세에서 72세. 우리나라의 임금 피크제를 연구기관에 적용하면 과학자는 그간의 연구 성과를 내려놓고 61세에 연구소를 떠나야 합니다. 노벨상을 그토록 원하면서 받기도 전에 퇴직시키는 모순적 제도입니다. 그러나 임금 피크제에 의사와 교원은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제외돼 있습니다. 왜 출연연 연구원은 세계적인 석학이 아니어서 종신연구원으로 대우하기 어렵습니까? 출연연 연구원은 의사처럼 우수하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에서는
정년 연장을 하고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료는 정년 연장이 없이 있는 정년을 줄이는 거예요. 임금 삭감이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시면 적어도 출연료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어야죠. 이 밖에 멀쩡한 무궁화 3호 위성을 외국에 헐값으로 팔아넘겨 6천억 원의 국가적 손해를 끼친 데다 소비자에게 명쾌히 설명하지 못할 통신 부가 서비스 수수료를 챙겨온 KT에 대한 당국의 미온적 태도도 문매를 맞았습니다. 2015 국회 국정감사. 과학과 산업, 그리고 방송과 통신 사이에서 애를 먹고 있는 미래부를 확인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CNB 뉴스 임정철입니다.